네, 오늘장 랭킹 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를 꼭 확인하고 가야 될까요? 지금부터 두 분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죠. ISZ 이지환 대표, 차용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하나씩 이야기를 시작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시장에서 궁금하실 굵직한 이슈부터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나왔죠? 바닥론에 힘을 실게 되는 걸까요? 분위기의 전환점이 되는 걸까요? 이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전장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 비교해서 좀 설명도 함께 듣고 싶은데요. 첫 번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이지환 대표님께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장에서 반도체 회사에서 핵심 재료는 마이크론에서 나온 코멘트라고 봐야 될지. 그런데 마이크론도 시간에 썼다가 조금 상승폭을 반납했고 삼성전자 역시 더 뻗어나가지는 못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약간은 헷갈리는 오후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표님 이 이슈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시간에 오늘 그 거래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EPS와 매출액 모두 예상치를 좀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EPS도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지만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왔고 매출액도 한 1억 달러 이상 좋게 나오면서 모두 이제 그 실적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부합하면서 그동안 반도체에 대한 그 실적 논란과 향후 실적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이제 가시적인 개선의 효과가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뭐 이게 떡 아주 뛰어난 실적이거나 혹은 EPS 가이던스가 아주 크게 상향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바로 그 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는 이 바닥론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다라는 부분과 재고가 생각보다 더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은 제가 볼때 크게 야기할 것 같진 않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이런 부분들이 바닥을 이제 거쳐서 확실히 상향할 수 있는 우상향할 수 있는 기관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될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일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또 추가 매수가 나올 수 있는 이제 교차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본다면 지금은 내가 단기로 대응하는지 장기로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대응은 좀 달라져야 될 구간이고 장기적인 대응 구간이라 대응자라고 하면 특별히 뭐이 구간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투자자라면 여기서 매물이 출현되는지 여부를 좀 보면서 비중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도 미국발 이슈에 움직였던 경험이 있잖아요, 대표님. 엔비디아발 이슈와 그리고 반응하는 시장, 그리고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이후 반응하는 시장, 그 성격과 느낌은 많이 다르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역시 이제 엔비디아는 AI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장 모멘텀이 이끌었던 대장주라는 관점으로 좀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와 우리가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그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EPS 상향되는 가이던스 정도를 본다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가 지금 펀더멘털 계산에 들어오면서 다음 분기 그 EPS 가이던스가 대폭 그 상향 조정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일부 이런 부분들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것이지 당장 EPS가 크게 상향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당장의 단기적인 모멘텀은 당연히 엔비디아가 더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더 크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아신 것처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다음에 3위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HBM, AI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셰어가 10%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오히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좀더 파급 효과가 크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요것만 짧게 봐주세요. 잠정 실적 7일 발표되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관망도 필요할까요?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당연히 지금은 그 매도 시점이 아니고 홀딩 시점을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투자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를 크게 상승시켰던 AI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HBM 반도체 실적이 실제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될 만큼 펀더멘털에 들어왔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보다는 SK 계열의 그 주가 변동성이 좀더 커질 수 있고 삼성전자는 최근 변동성이 좀 제한되는 가운데 오히려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지금은 뭐 여전히 좋은 관점을 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차 의원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중국발 리스크에 대해서도 마이크론 측에서도 코멘트도 나왔는데 우리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경계 가드를 높여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 이후 나온 톱2의 움직임을
어떤 방향성으로 예측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도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확고한 그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죠. 디리스킹이라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전략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현재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이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저서양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막아가겠다라는 건데 이게 뭐 언제까지 이런 부분들이 될지는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어떤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그 셈법이 좀 복잡하다라는 것으로 일단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루는 보셔야 시장이 읽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램의 저점론이죠. 이제 바닥을 통과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한 증권사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만 재고 감산 효과는 3분기 때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마이크론이 이미 실적이 발표가 됐고 삼성전자가 이제 조만간 실적이 되지만 2분기보다는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삼성전자의 메모리 재고 그에 대한 부담감들은 3분기부터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당연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수페타시스와 삼성전자를 연결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가 움직이는 면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움직인다라면 삼성전자가 견디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인 HBM에 대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움직였죠. GPU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인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따라간 게 뭐죠? 하이닉스죠. 하이닉스가 HBM에 대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가 HBM을 만들겠다라고 해외 NDR을 이번 주 초에 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발표가 됐죠. 삼성전자가 이제 그 재고 사이클에 따른 감산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HBM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라인을 이제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거죠. HBM은 기존의 메모리 대비해서 굉장히 고사양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꼭 필수적인 그러한 GPU와 붙는 반도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수페타시스냐? 결국 우리가 HBM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후공정입니다. 반도체는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만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웨이퍼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게 이제 전공정이고요. 그걸 이제 잘라낸 조그만 이제 손톱과 같은 이제 메모리를 과연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제 후공정이고 여기서 이제 사양이 이제 그 결정이 됩니다. HBM 같은 경우 이걸 8단을 쌌는데 그게 후공정에 들어간다라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공정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후공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가공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게 HBM의 핵심이고 그게 인공지능의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삼성전자가 나가게 된다라면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메모리에 대한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에 뒤처졌던 HBM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내겠다라는 거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커지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여기 이제 수급은 또 별개죠.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새로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각도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발 모멘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변할 수 있다라는 점도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오늘 마이크론 중심으로 해서 어떤 포인트를 이번 주 후반까지 봐야 되는지 좀 그림들 좀 그려봤습니다. 반도체 5위에서 확인해봤고요.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해볼 건데요. 이 섹터에 대해서 특별한 이슈가 나왔다거나 방향성이 전환될 만한 모멘텀이 나온 자리는 물론 아닙니다만 어제 흔들림 궁금하셨을 거고 그리고 오늘 장에서의 지금의 움직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저희가 4위에 올려놨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느낌 다르고요. 시간별로 느낌 다른 종목들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건지 그 장단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위원님께 먼저 코멘트 짧게 부탁드릴게요. 사실 어떤 재료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습니까? 라는 건 오늘 질문이 아닙니다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런 움직임을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LG화학 같은 경우 어제 급락을 이제 우리가 이제 분기 마감에 따른 이런 것도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좀 많죠. 어떤 특별한 어떤 펀드멘탈에 대한 이슈보다는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렇긴 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오늘 들어주지 못하죠. 반도체와 2차전지가 같은 듯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되는데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반도체와 2차전지가 같은 듯 미세하게 다른 건 뭐냐면 지금 반도체는 아직까지 새로운 재료들이 붙고 있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붙으면서 삼성전자든지 HBM이라든지 이제 업황 사이클이 바닥을 찍었다는 새로운 뉴스가 이제 붙는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게. 근데 2차전지는 좀 조용합니다.
이제 밸류를 땡겨온 상태에서 이제는 실적을 기다려야 되는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변동성이 시작될 수밖에 없겠죠. 이 변동성이라는 게 하락 사이클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어떠한 그 지금 앵커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게 없어요. 나오는 게 없는데 매일매일 매매를 해야 되는 게 그 투자자들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라면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지만 관심이 좀 떨어지고 최근에 거래량이 좀 급감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이렇게 쭉쭉 뻗어가는 구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변동성 구간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차 전지 수급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장주격 종목은 어떻게 지금 봐야 되는 건가요? 수급적인 논리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공매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점으로 투자자분들은 지금은 정리를 하셔야 될지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풀어주시죠. 좀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제 그 반기 말에 지금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펀더멘탈이나 그동안 그 주가에 반영됐던 모멘텀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반기 말의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펀드 물량들이 어디를 더 그 수급을 유지를 하고 혹은 이번 그 반기에 어디를 정리를 하느냐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급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자동차도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기간 동안 수급의 변화가 없는데 반면 이제 2차 전지는 지금 수급이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성이 좀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에서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4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4천억 가까이 매도한 게 몇 달 만에 최근 최대 물량인데 매도했던 물량 중에 80%가 2차 전지와 2차 전지 소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 부분 반기 말을 앞두고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과 함께 공부도 역시 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에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지금 2차 전지와 2차 전지 소재가 압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차 전지와 2차 전지 소재를 보면 일부 한두 종목을 제외하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이번 주와 특히 이번 주 반기 마감 끝나고 나는 다음 주에 외국인들과 특히 기관들의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가격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2차 전지 소재를 지금 당장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구간상 좀 어려울 것 같고 적어도 반기 말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그 섹터 자체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여부를 좀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 역시 지금 그 알려주신 시기까지는 관망 조언해 주시는 걸까요? 만약에 이제 보유자시라면 일단은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주식이라는 게 한 번에 고점에 매도하고 한 번에 저점에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뭔가 수급 속으로 좀 꼬여가고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온다면 같이 좀 비중을 줄였다가 만약에 그 반기 말 이후에 다시 외국인들 신규 펀드 자금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또 초과 매수 관점으로 또 그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보유자라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차 전지가 직면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신규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 보유자분들은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코멘트 드렸습니다. 2차 전지 관심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참고해보시고요. 저희 오늘 테마성이라고 봐야 될지 뉴스에 따라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로 시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AM 관련주, 드론 관련주 오늘 오릅니다. 미국발 이슈도 있고요. 사실 왜 오르는지에 따라 재료를 찾아보니까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 컨퍼런스도 그렇고 뭐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그렇고 정말 뉴스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전장에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오늘 오후장까지 시세 이어지는 종목이 많아서 이건 강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어떤 재료에 주목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지 그리고 핵심되는 재료가 어디에 따라 보시는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오늘 뭐 트레이딩할 만한 종목들이 별로 없죠.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것들 뭐 조금 트레이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니까 하나의 테마가 강하게 좀 붙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테마가 몇몇 개들이 이제 돌아다녔다라면 오늘은 이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봐야죠. 저는 UAM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UAM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좋죠. 우리가 이제 드론 같은 거 뭐 헬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디서든지 이제 저걸 타고 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과연 서울에 UAM이 몇 대가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UAM이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건물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그다음에 UAM을 과연 몇 명이나 하루 평균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게 만약에 적다라면
그러면 UAM에 한번 이용하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세 가지 상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뭐 드론 택배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능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군사적으로나 아니면 필요성에 의해서 분명히 되긴 합니다. 근데 기업이 수익을 낸다라는 개념, 그리고 기업이 이익을 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저는 정말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드론이 하루에 뭐 지금 뭐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시면 헬기가 공항까지 운영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잠실이나 이런 데서 가는 건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회장님들만 타는 건데 그게 과연 기업들의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드론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실체가 나왔다라고도 보기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혹시 그 사실을 아시나요? 전 세계에서 드론을 상업용으로 운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태우고 운행해 본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사우디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물론. 그런데 긴데 일단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까지는 테마 영역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대표적인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제2의 어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주가 아니라 테마 영역으로 테마성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럼 이재한 대표님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에도 우리가 궁금한 건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표님께서 여러 번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을 주셨는데 현대차 쪽에서도 관심을 보이잖아요. 어떤 포인트로 그렇게 투자가 이어지는 건지, 그렇다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해 봄직함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궁금하거든요. 어렵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렵고, 좀 전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 테마성이라는 것에 저도 이제 똑같은 의견인데, 다만 대기업들이 여기에 나서는 것은 상징성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어떤 상업적인 부분에 대한 그 기대치는 사실 저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기업 가치를 내세우는 상징성이 좀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조비가 미국에서 그 비행 허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기사를 잘못 보면 착각하기 쉬운 게, 이게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비행 허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비행 허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갈 길이 상당히 멀죠. 그러니까 이제 겨우 비행을 허가할 수 있는 테스트를 받아서 수많은 난관과 법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에 개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당장 어떤 상업적인 부분에 들어와서 할 수 있다는 건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테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 등락을 좀 보면 가장 많이 이제 그 등락을 좀 보였던 종목들이 대부분 그 윗꼬리를 달거나 음봉을 좀 기게 달고 내려오는 테마성, 전형적인 아주 단기 테마성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이제 그렇게 보신다면 여기에 접근하시는 것은 오로지 테마의 관점으로 선점했던 부분들의 영향이고, 이걸 지금 당장 밀려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추가 그 관심을 좀 가지시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파이브 프로와 같이 지금 상한가 진입한 채 풀리고 있지 않은 종목, 이 종목 미리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그래도 챙길 수 있을 때 챙기자라는 시선으로 이 종목을 지금은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게 보신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가장 먼저 그 상업화 가능성이 있는 베셀 그 관련된 자회사가 오늘 투자 유치를 받는다는 부분 때문에 베셀도 역시 그 주가 등락을 좀 보였지만 역시 이제 음봉이 크게 났고, 그다음에 이제 드론과 관련돼 있는 규정 부분에서 가장 앞섰다는 뭐 제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도 윗꼬리를 많이 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냉정하게 뒷북 치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냉철하게 의견 주셨어요. UAM 관련주에 대한 답변 들어봤고요. 그리고 2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던 종목, 아직까지 긍정적인 포인트가 많은 업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매일매일 궁금한 구간에 있어서 오늘도 오전, 오후 좀 변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 임박해오고 있어요. 이전 같으면 아이돌이 어떠한 성과를 냈다 하면 정말 폭발적인 시세를 보였을 텐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뉴스는 물론 많습니다만, 그래서 점검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표님께 질문 이어가도록 할게요. 대표님, 엔터 전반이 호재성 재료 계속 나오는데 이전과 같이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엔터에 대한 시각 변동이 좀 필요한 건지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일단 이제 엔터가 상당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많이 받았고 주가 등락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중간중간 우리가 올해는 뭐 여러 가지 SM과 관련되어 있는 중간에 이벤트들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실적에 대한 믿음이고, 여기에 대한 그 EPS가 상승하는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대치로 올라왔고, 최근에는 이제 이 부분들이 약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씩 그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오늘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2분기가 지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실적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았을 거라고 해서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던 종목들은 일부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이제 미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그 물량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하실 필요가 좀 있고, 만약에 내가 그 아래에서 지금 잘 이 엔터 섹터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실적 시장 눈치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규로 진입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JYP나 YG 엔터나 예를 다 하이브 같은 개별 종목별로 실적이 좀 많이 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엔터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은 건 맞지만 주가를 부양할 만큼 실제로 그만한 실적이 따라왔는 거는 예를 들면 뭐 JYP가 가장 기대치가 지금 높고 혹은 SN이나 YG는 기대치가 조금 더 낮은데 이 부분들이 결국 주가 변동성을 어떻게 유발할까라는 부분은 이제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비중을 줄여서 눈치를 볼 때고 신규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실적 발표가 나기 전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조금 이상한 질문이긴 한데요. 눈높이가 좀 낮은 쪽에 메리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눈높이가 높이 설정된 기업에 지금 메리트가 있는 겁니까? 올해 이제 주가의 특징을 좀 보면 그게 이제 그 증시의 국면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예를 들어 증시가 경기 침체 이후에 경기 확장될 일이라면 눈높이가 낮아진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게 맞고, 지금처럼 안도렐리의 성격이 짙고, 금리 인상 중단 이후에 특정 섹터만 올라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가는 말이 더 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참조해 본다면 좋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이 눌림목 구간을 기다리는 게 안 좋은 종목이 턴아웃 되기보다는 지금 관점에서는 좀 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도 엔터에 대한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좀 뭐 챙겨야 될까요? 뭐 이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매수 관점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우리 시장에서는 실적 정말 좋게 나왔는데 흔들리는 종목군도 있다 보니까 그때를 노려볼까 하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 포인트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투자자분들이 이제 일부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왜 못 가? 라는 얘기들을 흔히 많이 아시죠? 실적과 주가 같이 가?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진화하는 거죠. 실적과 주가는 항상 같이 간다라고 본다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초과 이익을 얻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오히려 실적과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때로는 거품도 형성할 수 있고 때로는 저점도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진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전 대표님께서 적절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엔터주들이 올라갈 때 거침없이 올라갔죠. 정말 테마주처럼도 올라갔고 뭐 하지만 결국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저렇게까지 가면서도 나름대로 이게 테마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자, 이제 성적표를 이제 받아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자제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용돈도 쥐어주고 간식도 사주고 했는데 이제 성적표가 날라올 때가 됐죠. 그러면 부모님 마음도 조금 불안하긴 하죠. 저는 그 정도 반영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장이 우리가 이제 거침없이 2500에서 2600 갈 때랑 2600에서 2500 갈 때랑은 조금 다르죠. 느낌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식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일단 성적표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고점 대비 JYP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이 나올 건 당연히 잘 나올 걸로 미뤄 짐작하지만 이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약간은 이제 미세한 어떤 차이점들이 있긴 하겠죠. 하지만 여전히 엔터 쪽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죠. 하반기 때 계속해서 뭐 콘서트를 한다라든지 뭐 신인이 나온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인이 나올 거라고 봄에 얘기했었던 것들이 이제 가을이면 퍼포먼스 보이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다양한 행사들이 이제 벌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노브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도 같이 그러니까 엔터를 바라보되 곁눈질로 현재 시장이 지금 강하냐 약하냐. 약하면 조금 내가 물러서고 강하면 좀 세게 달라붙고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 조금 밑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그렇죠. 그런 것들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없는 이길 수 있는 종목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 포인트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엔터에 대해서는 좀 차분하게 대응해보자라는 두 분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1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키워드 열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오늘 이 해당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조치가 어떤 시장의 의미를 가지는지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신규 종목의 상장일 가격 변동폭이 확대된 이후 처음 상장된 CQ셋. 자,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18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은 분위기 먼저 읽어주시죠. 이게 따따따상을 막으면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지 오늘 시장 반응 어떻게 받고 있는다고 보시면 될까요? CQ셋은 이제 오늘 그 상장을 했죠. 상장을 했고 따상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3배 이상 그 공모가 대비 이제 수익이 좀 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공모 그 되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시장 상황이 상당히 여의치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모 상장된 종목들은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하면 사실 좀 똘똘한 종목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좀 자신감을 배경으로 그 상장을 좀 하고 있고 우리가 그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지만 이 공모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도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매매에 대한 이제 스킬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이 공모주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기간의 수요 예측과 보호 예수 확정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따상을 가느냐 아니면 그 장 초반에 급격히 무너지느냐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모주의 경향을 보면 꽤 똘똘한 종목들이 상장이 되기 때문에 기간 수요 예측은 보통 1000대 1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CQ셋 같은 경우도 1800대, 1600대 보통 다 넘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기간 수요 예측이 1000대 1은 기본적으로 넘어야 됩니다. 넘어야 상장 당일날 플러스를 보인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보호 예수 확정 물량들이 두 자릿 숫자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 당일날 유통되는 물량에 두 자릿 숫자 정도는 그 상장된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CQ셋도 마찬가지고 이제 요 그 보호 예수 물량이 좀 작습니다. 아, CQ셋 같은 경우도 5.6%대인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기간의 수요 예측이 크기 때문에 첫날은 갭으로 상승해서 주가 흐름이 좋을 것 같지만 빠르게 차익 물량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두 가지가 다 좋다면 따상 이후까지 흐름을 좀 보시는 거고 최근처럼 CQ셋처럼 기간 수요 예측은 좋은데 보호 확정 물량이 좀 적다라면 첫날에 가감하게 1시간 안에 매매를 좀 끝내서 웬만하면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이제 상장되는 종목들도 제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봤는데 주저할 필요는 없지만 대응을 조금 빨리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위원님께도 같은 결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의 상장 첫날 가격 제한 폭이 확대됐다. 자, 이 점에 대해서 포인트 정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공모주 투자함에 있어서 포인트가 어떤 점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일단 뭐 CQ셋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공모가라고 한다라면 이제 만 원에 공모를 한다라고 하면 그 폭이 그 전에는 이제 그 빠지는 건 이제 감안 안 하고 빠지는 건 이제 50%니까 이제 감안 그 동일하니까 감안하지 않겠습니다. 올라가는 게 이제 두 배까지 가능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만 원짜리가 2만 원에 이제 붙어서 그게 기준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호가 때 호가를 접수받아가지고 만 원에 이제 시작하니까 9시까지 호가를 접수받아서 9시까지 2만 원이 됐다면 2만 원에 딱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 기준가를 바탕으로 상하 30%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상이라고 한다면 만 원짜리가 2만 원에 시작해서 2만 원에 30%는 얼마죠? 2만 6천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 원에 받았지만 2만 6천 원에 팔면 이게 따상을 먹었다라는 게 이제 기존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CQ셋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면 CQ셋 같은 경우에 3천 원에 이제 그 공모를 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이제 상태라면 6천 원에 이제 공모가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 30%는 얼마죠? 638이니까 7,800원이 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런 과정이었다면 현재 8,500원이니까 7,800원에서 소위 따상이 기록된 상태에서 거래가 거의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8,500원에도 주식을 사고 있는 상태니까 7,800원이면 뭐 매도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따상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따상이 돼서 거래가 안 되면 그 다음날 주가가 조금 오버밸류 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따상상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것을 이게 어떻게 보면 폐해일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가격을 찾아가지 못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법을 바꿨죠.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된 겁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400%까지 늘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 원에 공모한 것을 이제 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게 기준가입니다. 여기에 30%면 얼마죠? 5만 6천 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CQ셋 기준으로 보면 3천 원에 4배면 1만 2천 원이죠. 여기에 이제 상한가들은 15,600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에 멈췄죠?
8,500원을 멈췄다는 거죠. 결국 하루 폭을 열어줘버리니까 적정 가격을 빠르게 찾아간다는 거죠. 물론 아무리 좋으면 그 이상 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4배 이상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글로벌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쓰고 있는 방식들입니다. 열어주면 오히려 끝까지 갈 것 같죠? 못 갑니다. 중간에 적절한 가격을 빠르게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도입을 했고 그렇게 도입할 수 있었던 자신감은 이전 대표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상장되는 종목들이 똘똘해요. 똘똘하다 보니까 오버밸류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제 되면 적정 가격을 빠르게 찾아가는 게 가장 좋다. 특히 이제 CQ생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보안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마에 강력한 이제 핵심에 있는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거를 기존 방식대로 했다라면 내일까지 또 상한가가 되면서 거품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적절하게 이렇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역설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조금 뭐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죠. 뭐 그 공모 놀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치킨값을 번에 뭐 소고기값을 번에 했었던 국민 어떤 놀이처럼 됐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셨던 분들도 많았다라면 이제는 주식은 정상적으로 밸류를 보고 투자해야 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적절하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위원님 짧게 더 봐주세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전같이 뜨겁진 않습니다만 내일 알맥도 상장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변수될 만한 포인트는 없는지 하나만 봐주신다면요. 아무래도 뭐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400%까지 열어줬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일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과연 어떻게 되나라고 보는 거죠. 이제 과연 400%까지 갈 수 있을까? 만약 가면 이것도 또 역사적인 기원이겠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여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가격을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과거라면 당연히 따상을 간다. 이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 한 7, 80%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400%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혹시나 특별한 반응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커버해드리면서 추가적인 코멘트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쭉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원픽의 시간인데요. 이재환 대표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원픽 바로 소개 부탁드려볼까요, 대표님? 저는 이제 계속 그 장기 종목을 추가 매수 관점 분할 진입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현대차를 지금 추가 매수 해볼 수 있는 좀 구간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초과 매수 관점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뭐 손절 가격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18만 8천 원 좀 상향한 그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목표 가격은 지금 23만 8천 원 단기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중장기 가격은 28만 원까지 놓고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현대차 분기 배당도 충분히 활용할 만한 있다라는 조언도 함께 주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길게 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원픽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랭킹5 여기서 바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IS 이재원 대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